냉장고에 놀고 있는 양배추가 있다면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세요. 팬에 삼겹살이나 목살을 구워줍니다. 없으시면 베이컨도 괜찮아요. 소금 한 꼬집과 후추를 조금 넣어서 간을 해줍니다. 덮밥으로 드실 거라면 먹기 좋게 잘라주시고요. 젓가락으로 드실 거라면 원하시는 크기대로 잘라주세요. 이제 썰어놓은 양배추를 넣고 식용유를 반 스푼 정도만 둘러주세요. 그리고 다진 마늘 3분의 1 스푼 넣고 살짝만 볶다가 설탕 3분의 1 스푼, 굴소스 1 스푼 넣고 팬에서 설탕을 녹인 다음 볶아줍니다. 간을 보시고 싱거우시면 맛소금 조금 넣어주시고요. 마지막으로 화유소스로 불맛을 내주시면 더 맛있습니다. 화유소스는 없으시면 안 쓰셔도 돼요. 돼지고기는 이미 다 익었기 때문에 센 불로 양배추만 빠르게 볶아주면 끝입니다. 냉장고에 남아있는 양배추와 돼지고기가 있다면 한번 만들어 보세요. 간단하고 정말 맛있고 술안주로도 정말 좋습니다.